라이프 이제 잘 준비. 박보영도 못 참는 그 단어. 뭘 못 참았는데? 너 설마 5조 5억 이런 거 아니지? 아줌마? 야, 너 차단한다. 아줌마. 너 차단한다. 너 몇 살인데 아줌마라고 하는 거야? 너 뭔데? 아줌마. 너 4살이야? 너 4살이면은 내가 이해할게. 또 내가 이제 4살이면 이해하는데 10살 밑으로는. 근데 이게 표정이 좀 약간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진짜 좀 기분 안 좋은 게 딱 보인다. 네. 이게 진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없다고 하거든요. 예. 자세히 보면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화가 났어. 아줌마. 아줌마? 야, 너 차단한다. 너 차단한다. 너 몇 살인데 아줌마라고 하는 거야? 너 뭔데? 너 4살이야? 너 4살이면은 내가 이해할게. 너 내가 이제 4살이면 이해하는데 10살 밑으로는 10? 근데 좀 그런 표현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름을 알면은 이름을 부르는 게 맞지. 아니면 직업으로 부르던가. 뭐 배우님, 어? 보영씨, 보영님, 이게 맞지. 뒤에 굳이 그 나이대를 딱 저기 하는 그 호칭을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모르는 사람 부를 때는, 그치, 모르는 사람 부를 때는 좀 다르게 그걸 부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아줌마보다는 여사님이 낫지. 여사님. 박보영님한테 여사님이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박보영님은 그냥 배우잖아.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박보영 배우님, 보영님 하는 게 이제 맞고, 모르는 이제 아줌마한테는 여사님 이렇게 부르면 이제 존칭이 되는 거니까. 근데 아줌마는 요즘 커뮤니티에서 아줌마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이게 되게 기분이 여자한테는 엄청 예민한 건가 봐. 난 사실 누가 나한테 아저씨라 그래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아. 아저씨 오히려 친근하게 들리거든 나는. 아저씨. 아저씨. 근데 아줌마는 좀 다른가 봐. 아니죠. 저에 대한 호칭은 뭐 코트 아저씨라고 하지 말고 코트님 하는 게 맞죠. 님자를 붙이거나 씨자를 붙이는 게 좋죠. 근데 씨는 너무 딱딱하죠. 예, 코트씨 좀 딱딱하고 너무 사무적이고 코트님이 맞죠. 코트님. 예, 좀 더 친근하게 느끼면 이제 형, 코트형, 코트오빠. 예, 뭐 그런 게 좋죠. 저도. 근데 웬만하면 나랑 별로 이렇게 좀 내적 친밀감이 좀 덜한 시청자분들은 저한테 그냥 코트님이라고 해주세요. 예, 코트 씨바라는 어떤 분이죠? 코트 씨바라. 예. 그 씨가 이제 바라한다는 그런 뜻 아닐까요? 아, 코트 씨가 바라한다. 네. 왜 나를 씨화 시키는 거야? 왜 나를 아무튼 네. 자, 아줌마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아. 싸우자는 거야. 싸우자고 하는 거야. 이 약 물고 난 기어코 아줌마라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싸울 일이 많아질 거야. 피곤하게 살지 말자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야.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들 수 있으니까. 뱀이 똥 싸는 거 보고 싶으세요? 뱀이 똥 싸는 거 보고 싶은 사람. 뱀이 똥 싸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네.
뱀도 학문이 있고 뱀도 이제 그 저 뭐 요도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뭐 안 보고 싶어.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뱀이 똥 싸는 거 어디 가서 보기 힘든 정말 진기한 장면이네. 아 더럽다. 안 볼래요. 에. 아 얘네 무슨 똥 색깔이 아니라 뭐 하얗게 뭔가 싸네. 다른 걸 싸네. 아 보지 말자. 어 더럽다. 안 볼래.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좀 퍼왔는데 네이버에서 이렇게 각종 그 뉴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올라오는 것 중에서 아프리카 TV 소식 있어가지고 봤는데 아까 이제 초반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트위치 이제 한국 국내 사업 철수, 예, 한국 시장 사업 철수를 하고 이제 밝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그런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며칠 사이에 일주일도 안 됐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되게 어떤 그 이런 인터넷 방송 요 이제 시장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다들 여러분들은 빠르시니까 소식들이 다들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뭐 좀 기대하고 있는 바들이 좀 있고 뭐 그래서 굳이 제가 뭐 여기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전 대표님이 이렇게 뭐 BJ분들이랑 한우를 먹으면서 대화하는 그런 그 저 내용이 있는데 이 논란의 발언이 있었다. 트위치와 네이버를 언급하면서 최근 한국의 비싼 망사용료를 이유로 들면서 한국 사업 철수를 선언한 트위치를 맹비난했다. 적자가 나서 사업도 못하면서 한국서 기업 철수하면서 망사용료 어쩌고 땡땡랄은 개지랄이겠죠? 개지랄? 예, 개지랄을 떴는데 그거 생각 없이 기자들이 받아 적어가지고 망사용료 때문에 한국 사업을 접고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TV가 이긴 거다. BJ랑 시민과 유저들이 이긴 거다. 본질은 그거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신 거죠. 이제 이제 여러 이제 이번 이 트위치 사태에 대해서 여러 시선들이 있고 여러 이제 관점이 있겠죠. 예. 여러 관점이 있는데 이제 전 대표님의 입장은 뭐 아프리카 TV뿐만 아니라 이런 그 플랫폼들 자체가 다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 규모를 떠나서 다 망 사용료를 내고 우리나라 그 법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 법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징징거리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이제 보는 시각이 다 다르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트위치 TV가 왜 그 망사용료 같은 걸로 이제 뭐 이유를 들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냥 실패한 거고 아프리카는 이제 또 오랫동안 또 운영을 해왔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지금 뭐 제일 많이 손꼽히는 게 넷플릭스랑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랑 유튜브가 되겠죠. 네, 그 외에 이제 후발주자는 디즈니 플러스가 있고 뭐 기타 다른 그런 뭐 OTT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본다면은 이제 유튜브는 워낙에나 그 시장을 아예 장악을 했잖아요. 시장 자체를 장악해버린 그런 정말 그 엄청 큰 규모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사실 유튜브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발 빼버리면 정말 난리가 전 국민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유튜브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망 사용료를 내면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만약에 유튜브도 망 사용료 때문에 안 되겠다 이제
통신사에서 유튜브 자체를 이렇게 막아버린다 뭐 그래버리면 반발이 엄청 크겠죠. 통신사가 이제 되려, 그러니까 워낙에 유튜브가 규모가 크니까, 몸집이 크니까, 그 서버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 저 통신사 입장에서는 덤빌 수가 없죠. 오히려 역풍 맞아서 통신사가 바뀔 수도 있는, 예, 그 정도의 지금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를 제외하고서는 그게 좀 힘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트위치 TV도 아 유튜브는 안 내고 그러는데 우리도 조금 그렇게 하면 안 될까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매번 망사용료를 비싼 망사용료를 내다가 결국은 사업을 접은 거죠. 예. 그리고 네이버를 언급하면서도 나왔다. 한국의 비싼 망사용료를 이유로 들면서 한국 사업 철수를 선언한 트위치를 비난했지만 전 세계에서 트위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제대로 못한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본질을 빼고 나오지도 않은 찌지직까지 갖고 뿌지직 갖고 얘기하고 트위치 철수로 인해 네이버가 준비하고 있는 방송 플랫폼 치지직에 대한 기대에도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질을 흐리면서 무슨 망사용료냐. 망사용료를 얼마 냈는지 까보라 그래. 작년에 트위치가 신고한 매출액이 18억이다. 그 왜 그런 줄 알아? 적자를 냈으니까 세금 한 푼 안 내지. 매출을 안 잡았으니까 부가세도 안 내지. 돈 한 푼 안 내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이런 또 저 사정이 있었군요. 차은우 vs 오타니는 넘길게요. 예, 이거 뭐 갈드컵 같은 느낌이라. 천억 자산가의 드레스룸? 과연 천억 이상 되는 자산가의 드레스룸에 어떤 옷이 있을까요? 한번 들어오실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자 회장님들 집이요 집 지저분하게 하시는 분들 못 봤어요. 근데 그걸 어떤 분들은 아줌마들이 치워주니까 당연히 집 깨끗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격 자체들이 정말 깔끔하고요 이렇게 정돈하는 걸 진짜 좋아하세요. 무슨 여배우의 집 같잖아요. 옷들이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다 명품이거든요. 진짜 찐부자들은 명품 안 한다고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버티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취향이죠. 그다음에 와 여기 액세서리도 진짜 명품들이고 시계도 보면 롤렉스, 뭐 금통, 요트마스터 2도 있고요. 차키 뭐 난리 납니다. 마이바흐, 우루스, 우라칸, 아벤타도르, 벤츠 스프린트도 있고요. 캠핑카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 빠질 수 없는 이 좋은 향.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너무 은은하게 지금 좋은 향 나죠. 역시 빠질 수 없죠. 방향제의 에르메스, 르마앤베어. 연예인 장영란 씨도 이렇게 드레스룸에 똑같이 전시해 놓으셨더라고요. 공간을 은은하게 채워주는 천억대가 넘는 회장님의 드레스룸 너무나 부럽습니다. 마지막에 저게 궁금하네. 저 뭐라고? 장영란 씨도 이렇게 드레스 빠질 수 없는 이 좋은 향.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너무 은은하게 지금 좋은 향 나죠. 역시 빠질 수 없죠. 방향제의 에르메스 르마앤베어. 석고 방향제계의 에르메스 르마앤베어. 요거 석고로 되어 있는 방향제야? 와 진짜 크다. 냄새 너무 독하지 않을까? 저게 약간 디퓨저 같은 거죠. 르마앤베어.
좀 궁금하네. 르마엠베어. 저거는 그래도 좀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아무리 명품이라고 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 르마엠베어. 별로 안, 크게 막 저기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와, 이거 되게 많이 쓰는구나. 이거 하나 사야겠다. 여기서 좋은 냄새가 난다는 거죠. 향 되게 오래 갈 거 아니야. 요건 내가 사야겠다. 저건 조금 뿌려줘야 될걸요? 향도 예술이다. 그러니까 그 곰돌이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좀 흘려줘야 되나? 뒤통수에다 발라줘야 돼. 잠깐만. 아까 유튜브에 나왔던 그 아저씨 아니야? 아, 이게 메인이었구나. 아, 천억 자산가가 메인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메인이었구나. 신뢰도 확 떨어지는데? 안 살래. 안 살래. 저는 계속 양키 캔들 쓸게요. 양키 캔들 플러스 나는 이제 그 저 뭐냐, 선인장 이거 뭐지? 내가 선인장 디퓨저.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 요거 라운드 어 라운드. 이거 진짜 냄새 너무 좋아. 안방에 사다 놓은 건데 요거 진짜 물건입니다. 냄새 너무 좋아 이거. 라운드 앤 라운드. 이건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는 닦는 유형. 여기서 가장 이상한 거 찾아보자. 앞으로 닦는다, 뒤로 닦는다, 다 정상. 근데 이거 중에 앉아서 뒤로 닦는 게 최고라고 하긴 하더라, 4번이. 왜냐면 위생적으로 가장 깨끗할 수밖에 없대, 이게. 뒤로 가니까. 왜냐면은 남자건 여자건 항문 앞에 있는 게 성기니까. 그래서 좀 더 더럽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하남자 특 똥닦. 하남자 특 똥 닦음이래. 아, 그럼 안 닦는다는 거야? 엄마 다 쌌어. 좀 우리가 이런 걸 보여드릴 때 제가 클릭해서 제가 딸깍딸깍 해가지고 주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스트레스 받고 딥한 것들은 저는 좀 이제 거를게요. 예,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막 그렇더라고 뭔가. 요즘은 세상에 너무 많은 정보가 너무 물밀듯이 너무 많은 정보가 허용량 이상?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이 오히려 막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좀 빼고 갈 거예요.
페이커. 네, 근데 예전에 유튜브에서 많이 뵀어요. 많이 뵀어 예전에? 네. 이게 어떻게? 약간 좀 저랑 취향이 맞아가지고 그 영상이 좀 저랑 취향이 맞아가지고. 그 영상이 혹시 어떤 영상이었을까요?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가짜 찾는 약간 그런 거였어요. 버스판 도끼? 네. 아 그거 취향이 맞았다고 페이커 선수와? 아 재밌던데요. 네. 뭐야 이게? 잘못 클릭했어. 뭔지 모르겠어. 고출소 1년 된다는 승리구나. 승리구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나요? 승리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승리를 여러분들한테 떠올리게 하는 거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줍니까?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진 않더라도, 예. 근황이 나왔네. 태국이랑 이런 동남아 쪽으로 가서 뭐 이민은 아니겠지만 아예 그냥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새롭게 뭔가 사업을 하는지 살고 있군요. 생파인가? 생파? 승리 생파? 근데 연예계를 떠났으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막 뭐 더 욕을 그러니까 먹이려고 기사를 쓰고 이런 거 자체가 난 좀 굳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고 일단 연예계를 떠났으면 이제 일반인인 거잖아. 굳이 일반인이 된 사람을 계속 저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난 좀 그렇게 생각을 해. 뭐야? 군 현역 판정 기준 완화. 고도 비만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 원래는 이제 그 고도 비만들이 훈련 받기가 좀 힘드니까. 근데 저 때는 그 비만 소대라고 있었어요. 비만 소대. 저는 이제 신교대 들어가고 나서 비만 소대에 들어가 갖고 남들 연병장 한 바퀴 뛸 거 두 바퀴 뛰고 들어가고 더 뭔가 살 빼 주려고 빡세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살이 조금 빠져갖고 나오긴 했는데 체중 과다 미달 보통은 이제 그 공익으로 가죠. 근데 그걸 이제 아예 그냥 현역으로 저 판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군대 입대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이랑 이런 것들이 문제가 겹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자들도 군대 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경력이 모자라서 층간소음 보복행위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게 되는 판례가 나왔는데 이러면은 층간소음 보복행위 물품을 파는 그 용품을 파는 업체들이 또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위층에다가 이렇게 뭐 긴 봉으로 돼 있는 뭐 것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보복용으로 그렇게 팔더라고. 어느 날 층간소음이랑 생활소음에 불편을 겪기 시작한 A씨라는 분이 윗집에 보복을 결심을 해가지고 둔기로 벽을 치거나 게임하면서 고함 지르는 방식을 택해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역지사지, 요걸 이제 역지사지를 시전을 했는데 그래 내가 말한 게 이거야.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를 늦게 틀기도 했다고. 저게 층간소음 스피커. 정말 있어요. 예. 층간소음 복수 상품들이 이렇게 판다는 것, 그리고 구매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게 안 당해본 사람들은 왜 굳이 저렇게까지 보복을 하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사실 저도 안 당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시중에 판매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상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라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팔릴 정도라면은 층간소음이 저마다 느끼는 강도도 다르고 이 스트레스의 강도가 굉장히 빡센 것 같긴 해요. 예. 저는 뭐 잠깐 좀 느껴보긴 했는데 뭐 이런 걸 살까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요렇게 이제 복수를 하는 행위가 이제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징역형이 나와버렸잖아. 어떻게 했으면 징역을 보내지? 한 달 넘게 보복행위를 지속하던 A씨는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침실, 컴퓨터방, 천장, 푹 파인 흔적이 발견이 되고 재판까지 넘겨져서 1, 2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와, 재판부에서 이게 진짜 판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층간소음 관련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웃끼리 고소하게 되고 뭐 피고인, 피해자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싸울 수도 있는데 이런 판례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존의 판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보복을 못한다는 거지. A씨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에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해석하기를 이거를 해결 방안을 위해서 사회적인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 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었으니까. 너무 내가 너도 당해봐 역지사지로 정말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원만하게 좀 풀어보려고 그런 노력을 했었던 증거가 있었다면 이렇게 징역형을 받진 않았을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합리적인 범위는 그거죠. 그냥 뭐 벨 눌러서 아 저기 아랫집인데요 아우 어제 너무 이 같은 시간마다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웬만해서는 안 오는데 예,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예,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그냥 뭐 이웃끼리 뭐 음료수라도 한잔 드리면서 처음에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웃으면서 막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배려 그런 거지. 예. 너무 이론적이다. 근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징역형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더 뭔가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를 행위는 그냥 합의지 뭐야. 합의지 합의. 그리고 그런 거를 증거로 남겨놓으면 좋은 것 같아.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동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층간소음 측정하는 데시벨 측정기 같은 거를 가지고 층간소음이 있을 때 딱 틀어놓고 그거 데시벨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게이지로 올라가는 게 나오잖아. 그걸 동영상으로 찍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인정을 안 하면 윗집에서 인정을 안 하면 그걸 보여주는 거지. 어제 8시경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다. 이 정도로 나는 지금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제해달라. 그러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더 할 거야 족가 이래버리면 그때는 이제 저렇게 해도 되겠지. 저 징역형을 받은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너무 역지사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는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말이야.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지. 넘어갑시다. 이건 말도 안 돼서 나 그냥 안 보려고. 박서준 청주교도소에 2년간 있었다. 이거 어차피 낚시 기사 이런 거 같아서 안 볼 거야. 말이 안 돼. 현재 야짤 개 노빠꾸 인 트위치 근황. 원래는 트위치에서 금지였는데 이제 섹슈얼 라벨이라는 거를 달 수가 있나 봐. 19세 거는 것처럼 노출은 없더라도 가슴 엉덩이 골반을 부각시킨다. 이거 되게 애매하지 않나? 가슴 엉덩이 골반을 부각시키는 거 자체가 노출 아니야? 해석을 이 사람이 해서 그런가 봐. 정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가슴, 성기, 엉덩이가 완전히 노출된 그림, 애니메이션 사용 가능. 그러면은 트위치에서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뭐 방송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볼 수 있겠네. 에? 이렇게 그쵸.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고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새를 만들어주면 돼요. 예, 심슨새
심슨 애니메이션 심슨 그림체 바트 심슨새. 예. 이렇게 하면은 새가 되는 거죠. 예. 심슨새예요, 심슨새. 예. 이런 걸 근데 이제 완전히 그냥 정말 그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고, 이거는 근데 좀 성행위는 안 되겠지? 그냥 그 캐릭터 누드는 되는데, 어 이거 그리고 저 게임 중에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게임이 있어요. 자유도가 넓은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그런 게임들은 이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과정에서 성기가 노출되거든요. 뭐 발더스 게이트 3도 그렇고, 또 예전에 우리 많이 했었던 그 생존 게임 러스트라는 게임에서도 예 성기가 노출이 되는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러스트라는 게임이 나와가지고 베타 시절이었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재미 붙여서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성기가 노출이 됐었는데, 그걸로 이제 좀 그 운영자분한테 연락이 오고 뭐 제재할 수도 있다, 조심해라 라는 어떤 그런 경고성의 예, 이야기를 받곤 했는데, 어 이, 트위치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것도 다 허용이 될 것 같아요. 예, 가슴, 성기, 엉덩이. 예. 가슴, 엉덩이 바디 페인팅도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가 가슴과 엉덩이에 이제 바디 페인팅을 하는 거니까, 어 바디 페인팅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생 살에다가 이렇게 그 염료를 써갖고 바디 페인팅을 한다는 거니까, 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트월킹, 그라인딩, 폴 댄스 등 인기 댄스가 가능했다. 트월킹 원래 추면 안 됐었나 봐요. 어 특이하네. 트월킹, 그라인딩, 폴 댄스. 어 이런 걸로 우리 제재를 줬었나 보네. 희한하네. 노출에 관한 규제가 조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것이지, 성행위 이런 행위는 여전히 금지다. 그림이나 게임 역할극 등 포함. 약겜도 안 된다는 거잖아, 약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인지 알겠네요. 어. 그러면 이제 아트 쪽이 엄청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어. 그림 그리는 걸로 아트 쪽은 정말 무궁무진하겠는걸? 그림으로 성기 노출 뭐 이런 거 다시 해도 되잖아. 근데 그리는 걸로 성행위는 안 되겠지.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2D의 누드화를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 우리는 아니지. 이제 한국에서 철수하니까. 실제 사람이 이렇게 노출하는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또 이렇게 노출 자체 보여주는 것에 대한 꺼리낌이 없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상품화가 맞죠? 성상품화를 대놓고 하는 그런 스트리머들은 아예 그냥 트위치를 홍보기로 쓰더라. 홍보기. 어, 방송하는 그게 아니라 용도가 아니라 자신의 팬트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어, 올리팬즈 이거를 홍보하기 위한 그냥 수단으로밖에 방송을 안 쓰더라고.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다 쫓겨났어. 어, 아프리카는 얄짤없이 쳐냈다고 하더라고. 앙키 뭐지? 쉬셨습니까 형님? 어, 태영이 어서 오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팬트리로 돈을 엄청 많이 버나 봐. 어. 자.
아프리카랑 트위치랑 2022년 매출 비교. 아, 아프리카는 2022년에 3천억을 넘게 벌었고 영업이익 895억 원을 달성했다. 2021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더 올랐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더 올랐다. 90억, 180억. 영업이익으로 계산되는 부가세와 법인세 예상액 90억, 180억. 요거는 이제 망사용료도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요? 트위치 코리아는 매출액 22억, 망사용료 이용비역 500억을 더하면 법인세도 없고 부가세 납부액도 없다. 유한 회사라서 제대로 매출 공개가 안 됐다고 트위치에서. 공시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매출도 아니다. 아마 그 서수길 전 대표님께서 꼬집은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요즘 세대들이 잘 안 가는 곳 시장 왜 잘 안 가? 난 가면 난 뭐 자주는 아닌데 시장 있으면 그냥 구경하러 가기도 하지. 마트나 쿠팡에 장 보고 재래시장 물가도 모르고 잘 안 간다고. 위생 안 좋고 품질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가 좀 많다. 구경하러는 가게 되지. 뭐 부산에 가면 우리가 꼭 깡통시장을 봐야 된다 하는 것처럼 말이지. 빵키 뭐지?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재벌 이 재벌가 사람들 데리고 부산에 방문해가지고 뭐 분식 먹고 그랬던 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 이재용 회장이 먹었던 그 분식집 예, 대한민국 VIP들의 어묵 해가지고 요걸 이제 굉장히 좀 홍보 수단으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하죠. 이재용 회장님이 드시고 간 어묵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 빵키 뭐지? 간만에 에저테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랩네이션이라고 쇼미더머니가 이제 맨 연마다 하다가 쇼미더머니 몇 시즌까지 했었죠? 11까지 했었나요? 10까지 했었나? 근데 이제 그게 워낙 그 시청률도 잘 안 나오고 화제성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번 우승자가 이영지였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스핀오프 해가지고 랩네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이미 지금 뭔가 힙합판 자체가 지각변동이야.
힙합판 자체가 좀 이제 좀 인기가 예전에 비해서 되게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 가상의 어떤 힙합 국가를 만들고 그 안에서 랩 배틀을 통해서 우승 국가가 돼야 되는 그런 뭔가 배틀로얄 느낌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네요. 나라 퀴즈 쇼 제일 호감이 가는 명언. 우리 조상들이 했던 명언이야? 이게 뭐야? 아, 이 사람들이 했던 명언이야? 히틀러, 김일성. 이 중에 한 명은 위인이고 한 명은 이완용 같은데? 맞지?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명언.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귀도 눈도 없는 사람과 같다.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라.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 동포여, 내 말을 듣고 앞으로는 후회하지 마라. 2번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2번. 아, 김정일이 한 말이야.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라. 이것이 나의 인생관입니다. 김정일. 김정일이 한 말이구나.